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날입니다. 카라 이쁘죠? 항상 부부의 날이면은 해마다 이렇게 카라를 선물로 바오세미 농원에 심는답니다. 이거는 꽃 실컷 보고 가을에 구근해서 뒀다가 다시 심어야지 됩니다. 구근 안 캐면은 다 얼동을 못하기 때문에 다 얼어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부부의 날에 우리 집 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분을 한 것이 이제 제대로 꽃이 다 피기 시작했고요. 제라늄은 색색으로 예쁘게 꽃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었답니다. 엄청 예뻐요. 색색이 다 다른 색이고요. 다육이도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 씨앗 뿌려서 키우는 제라늄도 쑥쑥 이렇게 잘 크고요. 꽃 피면은 엄청 더 예쁩니다. 다일리아도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을 피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거는 뭐가 제일 많은 이냐면은 할미꽃 모종이 제일 많답니다. 할미꽃 모종하고 매발톱하고 이렇게 제가 가꾸는 올해는 더덕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덕도 씨앗 뿌렸고, 또 요거는 잔대입니다. 잔대도 씨앗을 뿌려가지고, 올해는 잔대꽃을 예쁘게 실컷 볼것 같습니다. 영상 찍고,